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얘기, 그리고 이런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 건설의 교훈을 본받아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려야 하겠습니다. 함보렌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외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광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도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보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앞서 과거 영상 보셨던 것처럼 1964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순방길에서 이들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보신 그대로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 초청해서 오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볼게요. 얼마나 윤 대통령이 예우를 좀 했는지. 오늘 보신 것처럼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다. 본인의 말 이후 90도 인사까지 했고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오찬에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합창단 공연에도 박수를 보낸 윤 대통령인데 아까 나갔던 화면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화면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소정수 국장님, 네.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파독 광부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들의 그 우리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역할 뭐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한 19,000여 명 정도 파독 근로자가 그때 독일에 가서 일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초석, 종잣돈 역할을 또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라든지 포항제철 이런 것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독일이 3억 달러의 차관을 또 우리나라에 제공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큰 힘이 됐었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타고 그것을 계기로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차관해서 만든 것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독일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 개발이 여러 가지로 관련이 좀 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했고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초석을 놓았던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 헌신을 기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올해가 그런 파독 이제 6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또 독일과 수교를 한 지도 140주년이 되는 그런 예.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좀 의미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리를 좀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 중에 널리 알려진 얘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독일 파독 근로자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모든 근로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는 얘기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당시 영상도 잠깐 만나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 파독 근로자를 만나는 일정에 앞서서 2년 연속으로 재향군인의 창설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꽤 분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북핵 협박과 가짜 평화론이 활개를 친다. 이거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신재호 의원님, 네. 최근에 노인의 날 때도 윤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냈었고 거듭된 핵심 메시지를 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가 말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아주 그 5년간에 걸친 집요한 그 집착 그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요. 유엔사가 존립해야 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한미군만 있는 경우랑요.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경우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있게 되면요. 북한이 만약에 남침하게 되면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 되니까 그 유엔군 지금 예를 들어 16개국이 거기 이제 회원국에 있으면 자동 참전이 가능한 겁니다. 예. 자동 참전이 가능하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을 하면요. 지금 유엔 상임 그 저기 이사국인 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상임 이사국인데 이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유엔국의 상임 이사국이 거기 맞서 싸운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만 있는 거랑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종전선언 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유엔군 사령부 거기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라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종전선언 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왜 있어야 되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예. 오늘 뭐 민주당 대변인이 이걸 듣고 나서 뭐 극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극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극우로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민주당 대변인의 그 논평은 본인이 극좌다 인증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평화론 그리고 노인의 날 때는 공산 세력과의 대결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했고 사실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월 4일이니까 14 남북 공동성명 관련해서 남북 관계를 어두운 터널을 했는데 사실은 저 메시지와 관련하면 윤 대통령이 애들러스도 문 전 대통령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비판한 거죠. 14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대립관계뿐만 아니라 평화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좀 중요시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 야당과도 대화 없이 수사만 하고 있고 북한과도 대화 없이 대립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북한의 핵개발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전쟁 위기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ICBM을 덜 발사합니까? 그냥 주장만 할 뿐이고 공산주의 세력을 뭐 물리쳐야 된다, 뭐 반국가 단체 세력 하면서 이념적으로 어떤 갈라치기, 진영을 갈라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대립 관계 속에서 뭐 좋아진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념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금리도 너무 많이 올리고 결국에는 민생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예. 화두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념만 찾지 말고 국민들이 걱정해하는 민생으로 좀 돌아와서 좀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